트렌디 귀여워, 베베 귀여워, 아이 귀여워. 아니, 지금 세수 시켜주시는 거예요? 왜 페퍼한테만 말투를 다르게 하냐, 이런 분들이 좀 있었어요.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.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. 무의식 중에 나오는 행동인 건데, 왜냐면 얘가 말투에 너무 예민하니까. 뭐 예를 들어서 손톱을 너무 짧게 깎았어. 그러면 아! 아! 어? 이렇게 해도 되고. 아, 그리고 뭔가 짜증났어. 막 그걸 보고 짜증났어. 아, 막 이런 거에도 너무 이런 반응을 예민하게 하니까. 아, 어? 아니야. 아, 진짜. 뭐 이런 거. 오빠한테는요, 크게 말해야 돼요. 근데 하이나 블린디는 그런 반응이 없거든요. 그만. 하이, 그만. 야, 그만해. 야, 이놈의 새끼, 그만해라. 야, 그만해. 혹시 그만해라는 말 모르세요? 저기요. 안녕하세요. 잘 주무셨어요? 안녕하세요. 자, 안녕하세요. 자, 어떠세요? 잘 일어나셨어요? 자, 여기 보면 흔적을 알 수 있어. 여기서 양말을 조지면서 놀았고, 쓰레기 봉투를 뒤셨어요. 저기 휴지 조가리가 보이죠? 여기도 누군가 오줌을 패드 앞에다가 지르셨어요. 아까 광고를 처음에 하더라고요. 괜찮아 보이긴 하네. 근데 어떤 분이 또 봉구를 할인해가지고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샀어요. 먼지를 알아서 비워준다는데 저희는 아직 수동 시스템입니다. 뭐 돌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다 쳤다고 그런 거 없잖아요. 무서우시면은 저쪽에 들어가 계시던지 방 안은 되게 많은데 왜 굳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? 제 무대를 설치하는 언니가 연습하고 보여줄게. 집중해서 좀 봐주셔야지. 지금 관객이 자세가 좀 불량하네.
오른쪽으로 갑니다. 이제 확실하게 이럴 줄 알았지. 요새 그 용품점 직원 언니가 간식을 다시 챙겨주기 시작했거든요. 그 뒤로 지금 매일같이 지금 출석 도장을 찍고 있거든요. 공원을 가지 않으려고 해요 지금. 너무 신기한 게 어디서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. 지금 머릿속에 온통 그 용품점 갈 생각으로 가득하고 있어요. 바로 여기서 건너야 되거든요. 무단 횡단하면 안 되지요. 왜? 이제 건너가기 시작하면 겁나 뛰어갑니다. 오신다 오신다. 조심히 들어와야지 막다르면 어떡하냐. 간식 먹고 싶구나. 간식? 어? 귀여워라. 맛있어? 자동이에요. 옷이 다 먹었어. 이거 어떡해? 배고팠구나.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해? 어떻게 해야 돼? 아, 또 없다. 이거 뭐야? 안 했어. 다 먹었다. 없다. 아이, 어떡해. 너무 귀엽잖아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와. 가자. 간식 먹었어? 어우, 뭐 뒤에 쳐다봐요. 그러니까 말귀 다 알아듣지. 사람이나 마찬가지잖아. 인사했어 아저씨. 인사했어. 두 번째 만난 나 아저씨랑. 제가 뉴스를 나가게 됐거든요. 페퍼랑 걱정이에요. 잘할 수 있을지. 생방송 15분 정도를 한다는데 정말 미쳤지. 내가 그걸 한다고 한 게 예상 반응 1. 이제 별게 다 뉴스에 나오네. 예상 반응이 보신탕 어쩌고 저쩌고. 세 번째 걔한테 어쩌고 페퍼가 얌전히 있어줄까. 가서 또릿또릿하게 말을 잘해야 될 텐데 걱정이거든요. 여행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할 것 같아요. 근데 두 번이나 미뤄졌거든요. 미뤄지다가 이번엔 진짜 나가지 않을까. 아, 잘 먹었습니다. 어디 가세요? 우와. 뭐야, 이게? 가. 돈도. 주세요. 옳지. 얼굴이 더러워지셨어요. 네? 다 했어. 몸만 다 했지? 몸만 이 정도면 됐잖아. 다 놀고 쉬합니다. 빨리 쉬.
민폐 보이거든. 민폐 보이. 끝. 빈 땅이에요. 빈 땅. 빈 땅. 빈 땅. 옳지. 근데 엄마. 엄마 어디 갔지? 저 걸어오네 엄마. 엄마 기다려. 엄마 기다려. 가자. 아, 나.